안녕하세요. 이게 그 캔디폰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한번 열어보시면 이슬로 비단 나요. 솔직히 대답해. 얼마나 가요, 배터리? 맨날 진짜 해 뜰 때까지 통화한 것 같아요. 그죠. 저랑 만난 적은 한 번 스치거나 그런 적 없겠죠? 간질간질. 이상한 목소리로 상식이 한 목소리. 둘 다 좋아요. 가을이라 살짝 좀 건들이 올 것 같아요. 이런 나의 마음을 얼마나 오늘을 기다렸는지. 엄마! 저는 언제 오지?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언제 오지? 이런 걸까? 다른 생각 다른 표정 너를 만난 후로 달라진 걸음걸이까지도 네 앞에만 서면 조심스러워지는 내게 따뜻한 미소 지으며 먼저 나의 손을 잡아주는 그런 네가 참 좋아. 활짝 웃는 네 모습이 참 좋아. 한 걸음씩 다가가. 야, 뭐지? 어떻게 어? 안 돼, 받아야 돼. 여보세요? 아, 이거.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깜짝이야. 달콤한 비밀 통화, 내기의 캔디입니다. 당신은 오늘 마음을 나눌 친구가 필요하십니까? 네. 절박하십니까?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해주십시오. 신기해, 어떡해. 안녕하세요. 저는 전소민입니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에 살고요. 31살 연기자, 키는 168이고요. 발사이즈는 240. 또 뭐 말해야 되지? 당신은 오늘 어떤 캔디와 함께하고 싶습니까? 저요? 일단 자상하고 속눈썹이 조금만 흔들리는 것도 캐치할 정도로 예민하고 섬세한 남자. 그 요만한 겨자씨 속에서도 우주를 볼 줄 아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뭔 소리입니까? 나랑 활동 시간대가 비슷했으면 좋겠어. 달을 좋아하고 달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캔디? 이제 당신에게 최적화된 캔디를 찾고 있습니다. 섬세하고 다정하며 당신과 함께 달빛을 즐겨줄 캔디의 이름은 달빛 사냥꾼입니다. 달빛 사냥꾼이 뭐야? 달빛 사냥하나? 아, 달빛 사냥꾼이 뭐야? 잠시 후 익명의 캔디와 통화가 시작됩니다. 좋은 시간 보내십시오. 뚜. 빨리 와. 빨리 오라고 전화, 빨리. 왜 전화 안 해? 캔디, 캔디. 캔디, 캔디. 어? 갔다 왔어, 어떡해.
창문 앞에서 만나 공차와 냉커피를 마시며 어 헬로 난 너만이 다 여기 사는 거야 My name. 어 확인했다. 확인했다. 캔디 캔디. 아, 그럼 기다려야지. 일하고 있으니까. 달빛 소년권 바쁘네. 아. 바빠.